네, 고려 시대에도 건국 초에 왕자의 난이 있습니다. 왕자의 난, 이거 어쩐지 좀 재밌을 것 같지 않아요? 조선 초에 왕자의 난이 유명하고, 뭐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현대 사회 들어서 재벌가에서 일어나는 드라마를 또 왕자의 난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그런데 왕자들이 자기가 왕이 되기 위해서 서로 싸우는 것, 자격이 없는 사람이 뭔가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권력을 잡고 왕이 되는 것, 이걸 난이라고 부르는 거겠죠. 그런데 이 재밌는 거는요, 옛날 모든 난은 실패하면 난이고 성공하면 난이라고 불리지 않았거든요. 왕자의 난은 승리해도 난이에요. 조선 태종이 왕자의 난을 1차, 2차 두 번이나 일으킨 다음에 왕이 되잖아요. 승리했는데, 성공했는데도 그것이 왕자의 난이라고 불리는 좀 이상한 장면이 통하는 분야가 바로 이겁니다. 그런데 고려에도 왕자의 난이 있었습니다. 태조 왕건이 고려를 건국하고 후삼국을 통일한 다음에 2대 국왕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그렇게 순탄하지 않은 뭔가 잡음이 있었는데요. 왜 이런 왕자의 난이 일어나게 되는 걸까요? 욕심 때문에 그런 거죠. 다 왕이 되고 싶어 하거든요. 그리고 다 자기가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요. 사실 지나고 나서 보면 참 웃기는 얘기예요. 그 자격이라는 게 결국은 아버지가 왕이었기 때문에 저절로 생기는 자격인데 그걸 자기가 잘해서 생긴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요즘 저 중학생들이 장래 희망이 재벌 2세라고 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내 꿈이 재벌 2세인데 도대체 아버지가 노력을 안 하세요. 요새 다 이런다면서요. 이 옛날 왕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욕심 때문인데, 이 욕심이 왜 이렇게 뭔가 규제를 받지 않고 조절되지 않고 터지게 되는가? 나라를 처음 만들었을 때는 왕위 계승의 원칙, 질서 이런 것들이 미처 만들어지지를 못하거든요. 그래서 언제나 두 가지 원칙을 가지고 서로 대결을 합니다. 한 사람은 내가 장남이야, 내가 네 형이야. 이 형제의 서열을 가지고 우기는 사람이 생겨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이야기가 적장자 우선이라고 하는 원칙이죠. 여기에 비해서 둘째 이하의 왕자들이 주장하는 것은 그런 게 어딨냐. 그거는 나라가 어느 정도 안정된 다음에 왕이 뭐 별다른 일 없이 그냥 자리만 잘 지키면 될 때, 그때나 통하는 이야기지. 처음 나라를 만들고 이 나라를 안정되게 만들기까지 얼마나 많은 능력이 필요한데, 이 서열 아니야. 능력 있는 아들이 우선이 돼야 돼. 라고 주장하면서 나서는 거죠. 이둘다 일리가 있어요. 서열을 우선하게 되면 그 나라가 안정될 수 있고요. 능력을 우선하게 하면 그 나라가 발전할 수 있거든요. 안정이냐, 발전이냐, 어떻게 보면 이 선택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게다가 아버지가 왕이 아닌 시절에 이 아들이었잖아요. 이 아들은 아버지가 싸워서 왕이 되는 과정을 지켜봤을 거예요. 그러면서 뭔가 일조를 했을 겁니다. 자, 내가 아버지가 왕이 되는데, 나라를 세우는데 뭔가 도움을 드렸으니 나도 정당한 몫을 주장할 수 있어. 이런 생각도 할수 있죠. 여기에 국왕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날라와서 붙게 되는 겁니다. 소위 공신들이 어떻게 하면 나의 공을 더 극대화해서 인정받을까?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왕이 죽은 다음에 대대로 내가 이 공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후계자를 내가 선택을 해야 된다. 다시 얘기해서 줄을 잘 서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자기가 미는 사람이 왕이 되게 하기 위해서 뭔가 노력을 하고 이런 여러 사람들의 욕망이 막 이렇게 엉켜 붙으면서 왕자의 난이라고 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다 이제 권력투쟁하고 연결이 돼 있는데 우리가 옛날 역사에서 몇몇 나라를 알고 있잖아요. 중국에도 왕조들이 많고 한데 우리가 알고 있는 나라들은 대부분 이 초기의 혼란기를 잘 극복해서 장수한 왕조들을 우리가 아는 거예요. 이렇게 장수한 왕조보다 단명한 왕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자, 당장 왕건의 그 태조 고 동시대에 후백제 같은 경우에는 왕이 딱한 명밖에 없잖아요.
계승에서 실패를 해요. 자, 후백제를 건국한 견원이 여러 아들 가운데 넷째 아들 금강을 후계자로 지명을 합니다. 뭐 가장 예뻐했다 이러는 거지만 왕위를 물려주는데 나는 저 아들이 제일 뭐 예뻐 이거는 아닌 거고 견원의 입장에서는 가장 능력이 있다고 봤을 거예요. 그런데 그 세 형이 이건 아니지 이러면서 반란을 일으킵니다. 정변을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첫째 아들 신검이 아버지를 유폐하고 동생을 죽이고 그리고 자기가 왕이 되는데 국왕으로서 뭐 어떤 역할을 하기도 전에 이 나라가 망해버려요. 후백제가 망한 원인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이 왕위 계승의 실패가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고 하는 것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겁니다. 조선도 사실 그랬어요. 조선도 태조가 왕이 된 다음에 바로 한 일이 뭐냐면 세자 책봉을 한 거예요. 세자 책봉을 하는데 막내 방석을 책봉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글쎄 이건 뭐 따로 한번 이야기를 하죠. 백옛머리 송사라는 이야기도 있지만 글쎄요 저는 그런 얘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나라를 세울 정도의 정치적인 안목이 있는 사람이 부인이 속삭거린다고 해가지고 왕위를 결정한다고요? 이거는 글쎄요 드라마에나 나올 이야기고 실제 정치는 그렇게 굴러가는 게 아니었겠죠. 어쨌거나 막내를 세자로 책봉을 하니까 거기에 반발한 형들 그 가운데서도 다섯째 아들 방원이 두 번씩이나 왕자의 난을 일으켜서 드디어 마침내 자기가 왕이 되는데 성공합니다. 조선판 왕자의 난이었죠. 자, 이 조선의 왕자의 난 언젠가 한번 다시 다뤄보기로 하고요. 이 왕자의 난 중에 정말 유명한 거는 당태종이에요. 당나라 태종. 이 당태종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반란을 일으켜서 형제들을 죽이고 아버지를 유폐시키고 자기가 황제 자리에 올랐어요. 그래서 당나라의 두 번째 황제가 되었고 이 당나라가 그 이후로 번영했기 때문에 이 당태종의 반란이 그냥 묻히고 말죠. 아 이러려고 반란을 일으켰나 봐. 뭐 이 정도로 그냥 얘기가 되고 말아요. 조선의 태종, 당나라의 태종 공통점은 왕자의 난을 통해서 황제 또는 왕이 되었다. 이거겠네요. 자 그러면 고려는 어땠을까요? 고려도 당연히 이 문제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고려 태조 왕건은 부인이 많았어요. 따라서 아들도 많았습니다. 공신도 많았어요. 부인 많고 아들 많고 공신 많고 네 왕자의 난이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자 고려의 왕자의 난 어떻게 일어나는지 차근차근 살펴보죠. 제가 언제 그 외국인 한국사를 거의 모르는 외국 사람을 만났는데 호주 사람이었어요. 아 호주라고 하면 안 되죠. 오스트레일리아 사람이었습니다. 아, 호주 저는 이런 말 쓰는 거 옳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이유는 나중에 또 얘기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이 사람이 갑자기 한국에 부인이 29명이나 있는 왕이 있었다면서요.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저도 그때까지만 해도 왕건 부인이 많다고만 알았지 29 이 숫자는 모르고 있었거든요. 아 이게 해외 토픽에 났나 보다 그 나라 신문에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와서 확인을 해보니까 정말 29명이었습니다. 부인이 29명. 고려사의 왕비들의 열전이 있어요. 고려사 열전은 왕이 아닌 사람들의 전기라고 한번 말씀드렸는데 왕비도 왕이 아니니까 당연히 왕비 열전이 있습니다. 이 왕비 열전에 태조의 왕비들이 쭉 29명이 전부 이 순서대로 기록이 돼 있는데 기록하는 방식이 좀 재밌어요. 앞에 왕후가 6명이 있습니다. 왕후 또는 왕태후가 6명이 있고 1, 2, 3, 4, 5, 6까지 있고 7번부터 29번까지는 무슨 부인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아 6명은 왕후고 23명은 부인이라고 해가지고 두 등급을 둔 건가? 아 역시 왕건은 치밀해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사료를 좀 더 열심히 보다 보니까 그게 아니고 살았을 때는 똑같은 다 부인으로 그냥 29명이 있었는데 그 부인 가운데 후손이 잘 된 사람들,
그러니까 뭐 아들이 왕이 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후손이 잘된 부인들이 죽은 다음에 왕후로 높여진 거예요. 그래서 왕으로 높여진 다음에 기록을 했으니까 앞에 1, 2, 3, 4, 5, 6번 자리를 차지했고 그러지 못한 사람들은 이제 7번부터 29번까지 번호를 타게 된 거다. 이제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요. 후손이 더 잘된 사람들은 왕후에다가 태자를 하나 더 붙여가지고 왕태후가 됩니다. 이거는 손자들이 잘된 거죠. 왕후 그 위의 학렬이 왕태후였을 테니까요. 이 6명의 그 이름을 제가 조사해서 이렇게 보여드리죠. 6명 다 한자로 그냥 썼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신혜왕후 유씨, 장화왕후 오씨, 신명순성왕태후 유씨, 신정왕태후 황보씨, 신성왕태후 김씨, 정덕왕후 유씨. 자, 이 6명 중에 후손이 제일 잘된 사람은 세 번째 왕후예요. 신명순성왕태후 유씨. 옛날에는요 무조건 길면 좋은 겁니다. 길면 뭔가가 다 덧붙은 거예요. 3번, 세 번째가 제일 길잖아요. 후손들이 제일 잘된 거예요. 자, 이렇게 6명이 있고, 자, 살아있을 때는 모두 부인, 죽어서 왕후로 높여지고, 또는 더 잘 되면 왕태후로 높여진다. 그리고 이 6명의 순서는, 요거는 더 잘된 사람, 덜 잘된 사람의 순서가 아니라, 요거는 혼인순이다. 이건 혼인순이에요. 그러니까 1, 2, 3, 4, 5, 6번 왕후, 왕태후는 왕후, 왕태후로 된 사람 가운데에서 혼인 순서. 나중에 부인들하고의 혼인 순서는 막 뒤섞이게 될 거예요. 자, 어쨌거나, 자, 혼인 순서다. 요거 하나를 기억하고 다음으로 넘어가시죠. 자, 부인 23명. 아, 제가 이거 다 정리했습니다. 무슨 부인, 무슨 씨 해놓고 어디 사람이다. 경주인 그러면 경주 사람이다. 아버지는 좌윤, 준이다. 평씨의 아버지니까 평준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게 있어요. 원래 평씨 이름을 성을 가진 준인가 아니면 딸이 왕비가 됨으로 해서 평씨라는 성을 왕건으로부터 받은 것일까? 저는 두 번째라고 생각해요. 원래는 평준이라는 그냥 이름만 쓰던 사람인데 딸이 왕비가 됐어요. 그러면서 왕건한테서 성을 하사받은 겁니다. 하사받을 때 지난번에 얘기했죠. 한 글자는 성으로, 한 글자는 이름으로. 그래서 평이 성이 되고 준은 이름이 되는 이런 경우예요.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그래서 모두가 성이 있어요. 무슨 씨, 무슨 부인, 무슨 씨, 어디 사람, 어떤 관직에 있는 누구의 딸이다. 이런 식으로 고려사 열전에 전부 기록이 돼 있습니다. 자, 이걸 가지고 오늘 이야기를 진행을 하는데요. 그 중에 한 사람의 열전은 한번 읽어보죠. 고려사 열전 읽는 거 전에 그 왕건 이야기할 때 고려 세 개 읽을 때 한번 해보셨죠? 그때 좀 재밌으셨죠? 한번 열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부인, 왕건과 처음으로 결혼한 첫 번째 부인이고 뒤에 왕후가 되어서 신의 왕후 유씨라고 불리는 사람입니다. 태조 왕건의 왕비의 열전 가운데 첫 번째로 나오는 사람이에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주 사람 삼중대왕 천궁의 딸이다. 정주는 지금 황해도 개풍군이에요. 개성 바로 옆에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건이 송악 개성 사람이라면 이 유씨는 바로 옆 동네 사람이에요. 지도를 놓고 보면 정말 이웃사촌입니다. 이 옆에 사람인데 그 아버지가 이름이 천궁이에요. 나중에 유씨성을 받아서 유천궁으로 불렸겠지만 아무튼 대부분은 인생의 거의 전부는 천궁이라는 이름으로 살았을 거예요. 천궁은 집이 큰 부자였다. 왕건은 그 조상이 다 부자였다 그랬잖아요. 가난한 사람하고는 결혼 안 했어요. 요즘은 이러면 욕먹는데 아무튼 왕건은 그랬습니다. 고을 사람들이 장자, 어른이라고 불렀다. 그러니까 이,
이 개풍의 정주에서 아주 유력한 지방 세력이었던 거예요. 자,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자, 태조가 궁예를 섬겨 장군이 되었을 때, 그러니까 아직 왕이 되기 전에 태봉의 장군이었을 때 군사를 이끌고 정주를 지나다가 주변의 그 호족들하고 싸우려고 이제 전쟁터에 나갔는데 나가는 길에 정주를 지나가다가 오래된 버드나무 아래에서 쉬게 되었다. 자, 이제 왕건이 버드나무 그늘에서 쉬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보는데 길 옆에 웬 여인이 있었어요. 나중에 왕후가 되는 유씨 부인입니다. 왕후가 길 옆에 서 있는데 태조가 그 얼굴을 보고는 얼굴에 덕이 있다고 본 거예요. 아, 덕스럽게 생겼다. 아니, 지나가는 여자 얼굴을 이렇게 빤히 봐도 되는 거예요? 아무튼 태조가 그렇게 보고는 그대는 네 집 딸이시오. 또 이렇게 물어봐요. 아, 요새 같으면은 이거 건달들이나 하는 일이지. 그랬더니 또 이골 장자집의 딸입니다라고도 대답을 해요. 그러니까 태조가 내가 이러저러한 사람인데 그 집에 가서 하룻밤 묵읍시다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에 묵게 되었다. 그랬더니 천궁이 부자라고 했잖아요. 태조 한 사람만 집으로 초대한 게 아니라 그 군대를 전부 대접을 한 거예요. 그 군대를 대접함이 매우 풍성했으며 아마 하고 싶어서 그러진 않았을 거고 어쩔 수 없이 이건 했을 것 같아요. 더 나아가서는 왕후로 하여금 태조의 잠자리를 모시게 했다. 이건 결혼도 아니고 어쨌거나 이래서 두 사람이 인연을 맺게 되는 거예요. 그래놓고 왕건은 갈 길을 떠나요. 그 뒤 서로 연락이 끊어졌고 왜냐하면 전쟁하러 가다가 잠깐 머문 거니까 거기서 뭐 같이 살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떠났어요. 연락이 끊어졌고 왕후는 정절을 지키고자 머리를 깎고 중이 되었다. 야, 이거 상상이 되세요? 나중에 왕건이 돌아와서 잘 됐기에 망정이지 이러고 끝났으면은 정말 불쌍한 여인이 한 사람 생길 뻔한 거예요. 나중에 왕이 됐기에 망정이지 안 됐으면 정말 나쁜 놈 될 뻔한 거야. 자, 중이 되었다는 소식을 태조가 들어요. 들어서 불러 부인으로 삼았다. 이래서 이제 송악에서 둘이 같이 살게 된 겁니다. 궁예 말년에 홍유, 배현경, 신순겸, 복지겸 이 사람들이 태조를 옹립한 공신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태조의 집으로 찾아가 궁예를 몰아낼 일을 의논하는데 자, 남자들끼리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부인 옆에 있으면은 그게 좀 싫었나 봐요. 왕후가 모르게 하려고 뜰에 새로 열린 오이가 있습니까? 가서 따오실 수 있는지요? 그 자리를 피하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왕후가 그 의도를 알고 아, 나를 일부러 이 자리에서 그 어디로 가게 하려는 거구나 해가지고 북쪽 방문으로 나가다가 휘장 뒤에 숨었다. 거기서 엿들은 거예요. 여러 장수들이 추대하려는 뜻을 말하자 소장 복지겸 여기 기장들과 함께 청하옵니다. 나라를 구하는 데 앞서 주시옵소서. 삼가 청하옵니다. 태조가 얼굴빛을 고치고 정색을 하고 물리친 거예요. 안 된다. 삼가 청하옵니다. 삼가 청하옵니다. 나는 분명 못한다고 하였어. 나 그런 거 못해. 이런 거예요. 그랬더니 왕후가 휘장 속에서 황급하게 나와서 태조에게 말하기를 의로움을 일으켜 포악한 자를 몰아내고 왕이 된 것은 옛날부터 있던 일입니다. 지금 여러 장수들의 말을 들으니 아녀자인 나도 분발하는데 나도 힘이 솟고 한번 해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대장부가 그러십니까 해가지고 이 왕건을 이런 걸 뭐라고 하죠? 부추겨요. 그것도 격발시킨 거예요. 나도 그런데 어떻게 사내대장부가 여기에서 용기도 없이 말이야 뭐 이런 느낌이에요. 그리고는 손수 갑옷을 들어 입혀주었다. 이거 어디서 나오는 이야기 같지 않아요? 어디 나오냐면 태종이 왕자의 날을 일으킬 때 그 부인이었던 원경왕후 민씨가 똑같은 일을 해요. 아마 원경왕후 민씨 그 이야기는요.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이 패러디한 것 같아요. 다시 얘기해서 원조가 여기 있다 하는 거죠. 고려가 원조다.
자, 죽은 뒤에 신혜왕후라고 이름을 올리고 현릉에 부장했다. 현릉에 부장했다는 건 뭐냐면 왕건능에 같이 묻힌 부인은 신혜왕후 유씨였다는 거죠. 29명의 부인이 있는데 그중에 딱 한 명이 합장이 되거든요. 신혜왕후가 첫 번째 부인이다라고 한 게 여기에서 이제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의리가 있네요, 왕건이. 있어요. 전에 내가 지나가다가 한번 그 부인이 중이 됐다고? 그럼 안 되지, 불러와야지. 이 정도의 의리는 있었던 거예요. 왕비 이런 생각 없을 때니까. 자, 이렇게 해서 결혼을 하는데 여기서 주의할 것은요. 신혜왕후 유 씨와 왕건의 결혼은 왕건이 아직 왕이 되기 전의 일이었다. 개성의 호족이었던 왕건과 그 옆 동네 개풍 정주의 호족이었던 천궁의 딸이 같은 세력, 비슷한 세력에 있는 사람끼리 결혼을 한 거예요. 자, 이래서 호족들 간의 세 분리기가 한번 있었던 겁니다. 다섯 번째 부인인데요. 한 사례를 더 보죠. 이건 좀 특이한 사례예요. 신성왕태후 김씨라고 하는 사람인데 신성왕태후 김씨는 신라 사람입니다. 경주 사람이에요. 신라 사람 잡간 억념의 딸이다. 잡간이라고 하는 것은 잡찬이라고도 하는데 신라의 17관등 가운데 세 번째 관등이고 신라에서는 진골만이 할 수 있는 관등입니다. 억념이라는 사람의 딸인데 이 누구냐면 그 다음에 나와요. 신라왕 김부 경순왕이 사신을 보내 항복을 요청합니다. 고려의 항복을 요청하니까 태조가 후한예로 대접하고 돌아가서 아뢰기하기를 이 신라 사신을 이제 돌려보내면서 너네 왕한테 이렇게 말씀드려라 하면서 지금 왕께서 나라를 과인에게 넘겨주신다고 하니 그 은혜가 참으로 큽니다. 신라를 그냥 통째로 넘겨주는 거니까 정말로 고마운 일이죠. 그래서 내가 이런 걸 역제의를 하는 거예요. 바라건대 종실과 결혼해서 길이 장인과 사위의 좋은 관계를 이어가고 싶습니다. 우리 왕실 혼인을 합시다. 라고 왕건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왕건은 자기 세력을 키우는데 이 혼인을 아주 유효적절하게 활용한 사람이거든요. 그 가운데 신라의 왕실도 이제 덧붙이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김부가 경순왕이 회답을 하기를 나의 큰아버지 억념에게 딸이 있는데 이 억념은 경순왕의 큰아버지인 거죠. 덕성과 용모 둘 다 아름다우니 이 사람이 아니면 내정을 갖출 수 없을 것입니다. 내정이라고 한 것은 국가의 안살림이라는 뜻이에요. 왕비가 될 만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서 이렇게 혼인이 이루어지는 거죠. 중요한 점은요. 이 혼인이 이루어진 시기는 935년 신라가 고려에 항복한 이후의 일입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왕후와 부인의 구별이 결혼한 시간순이 아니라고 거의 확신할 수 있어요. 이 다섯 번째 부인이 935년 이후에 결혼을 하게 된다면 그 이후에 있는 거의 20명 정도가 전부 935년 이후 혼인이 되거든요. 이거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 사례 때문에 왕후와 부인의 구별이 살아있을 때 혼인순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걸 분명하게 알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있어요. 태조는 경순왕의 큰아버지의 딸, 그러니까 사촌 누이와 결혼을 한 거죠. 그렇죠? 사촌이 되죠. 태조의 두 딸이 경순왕 것도 결혼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세 겹이 되네요. 태조의 공주 둘이 경순왕하고 결혼을 하니까요. 한 명, 두 명, 세 명 더 있어요. 경순왕의 딸은 태조의 손자 경종과 결혼해서 고려의 왕비가 됩니다. 2중, 3중, 4중의 혼인관계를 맺어서 고려 왕실과 신라의 왕실이 아주 끈끈하게 엮여지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신라 왕실은 자기들의 뭔가 지위를 유지할 수 있는 보험을 하나 들게 되는 것이고 고려의 왕실은 우리가 신라의 왕실의 정통성을 이런 식으로 이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게 되는 거니까 둘 다 윈윈을 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혼인이 이루어져요. 자, 이런 사연 많은 결혼,
이런 것들이 무려 29번이 있는 겁니다. 고려사 왕비열전, 이거 참 읽어보면 재밌겠죠? 네, 정말 재밌습니다. 근데 왕건만 탓할 게 아니에요. 딸의 아버지가 딸을 막 밀어넣은 거야. 그러니까 그 입장에서는 이 왕건이 무서운 거예요. 쟤한테는 좀 잘 보여야 돼. 그렇지. 근데 거칠다는 것보다는 좀 믿을만하다 쪽인 것 같아. 이게 잘못하면 딸을 주고 아무것도 못 얻을 수도 있는 거예요. 아주 그 저 깡패 같은 놈이면. 근데 왕건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좀 일말에 그게 있었던 것 같아. 딸을 주면 내 장인대접은 해줄 것 같아. 이게 정말 한치 앞을 못 보는 상황이에요. 막 그냥 전국에서 막 전쟁 일어나고 도적대 일어나고 막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내 영역을 내가 지킬 수 있을까? 전부 이거 가지고 골머리를 앓을 텐데 여기서 왕건이라는 카드가 딱 있는 거죠. 자, 왕건이 이렇게 29번이나 결혼을 했다 그러면은 철없는 우리 학생들은 와 좋았겠다 그래요. 그런데 참 들으시는 여러분들 중에 이런 생각도 하지 않으세요? 한 명도 힘드는데 29명이라니. 혹시 그런 생각 안 하세요? 실제로 이 결혼은요, 왕건이 일방적으로 원해서 한 결혼도 있을 수 있지만 그거보다는 부인 쪽에서 원하는 결혼도 상당수가 있어요. 물론 부인이 원한 건 아니죠. 그 부인의 아버지가 원하는 결혼이 있습니다. 그 사례가 여기 있어요. 왕건의 그 부인 가운데 대서원 부인, 소서원 부인, 이 김씨가 있는데 둘이 자매입니다. 이 자매의 결혼 이야기가 이렇게 실려 있어요. 통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황해도 서흥이라는 곳인데 통주 사람 행파의 딸이다. 나중에 김씨가 되어서 김행파 이렇게 불려요. 행파는 활쏘기와 말타기를 잘해서 태조가 김씨 성을 하사했다. 행파한테 아 김씨 너해 해가지고 김행파가 됐다는 얘기잖아요. 활쏘기와 말타기를 잘해서 왜 성을 줬을까요? 그 무예를 가지고 태조를 호위한 거예요. 그래서 태조에게 충성을 했기 때문에 이 성씨를 받은 거죠. 태조가 서경, 평양에 행차했을 때 행파는 사냥꾼들, 사냥하는 사람들을 거느리고 길에서 아련하고 그러니까 태조한테 직접 자기가 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사람인데요 하면서 저희 집으로 오십시오. 자기 집에 행차할 것을 요청했다. 그래서 이제 왕건이 이 행파의 집에 가게 되는데 이틀 밤을 머무는 동안 두 딸로 하룻밤씩 모시게 했다. 이래서 두 딸이 하루 사이로 왕건과 혼인을 하게 된 셈이에요. 그런데 훗날 왕건이 다시 이 집에 행차하지를 않게 됩니다. 그래서 두 딸이 모두 출가해서 중이 되었다. 유씨하고 비슷한 사례예요. 그런데 유씨는 나중에 소식을 듣고 다시 불러드렸잖아요. 아, 여기도 불러드려요. 태조가 불쌍하게 여기고 불러서 만나보고는 요 다음이 달라집니다. 그대들이 이미 출가했으니 뜻을 뺏을 수가 없다. 이건 이상한 말이에요. 아니, 출가했으니 뜻을 못 뺏는다니요? 첫 번째 부인은 출가했는데 불러들여가지고 다시 부인 삼았잖아요. 그런데 이 딸들은 마음에 안 들었는지 아무튼 출가했으니 뜻을 뺏을 수 없다라고 하면서 서경에 대서원이라는 절, 소서원이라는 절을 짓게 하고 토지와 노비를 주어 각각 살게 하였다. 그래서 대서원 부인, 소서원 부인이라고 부른 것이다. 이걸 보면 29명의 왕비들이 왕건하고 같이 산 게 아니에요. 그렇죠. 이렇게 그냥 하룻밤 만난 왕비 부인들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 딸의 아버지, 그러니까 그 지방의 호족이죠. 그 지방 호족이 희망한 거예요. 자, 두 딸이 동시에 왕건의 왕비가, 태조의 왕비가 된 사례는 이것 말고도 더 있습니다. 자, 이 표를 보실까요? 자, 부인 23명 명단 중에 파란색으로 표시한 하나, 둘, 세 개의 사례가 있어요. 지금 13, 14번이 통주의 행파, 자매고요. 9번, 10번도 보면 광주 사람 대광규, 왕씨니까 왕규죠. 이 사람 나중에 유명해지는데 이 왕규도 딸 둘을 태조의 부인으로 드립니다. 친딸은 아니지만
21번, 22번을 보면은요, 평주사람 태위 삼중대광 수문과 그 아래 평주사람 태위 삼중대광 수경은 형제겠죠? 형제가 각각 자기 딸을 왕비, 왕건의 부인이 되게 해요. 이것도 이 집에서 의도를 한 걸 겁니다. 자, 왕건은 이 혼인을 통해서 전국 각지의 호족들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여서 좋고, 이 호족들은 자기 딸을 왕건과 결혼시킴으로 인해서 자기 지역에서 자기의 어떤 영향력, 권력을 유지할 수 있으니까 좋고, 이래서 서로 윈윈하면서 이 혼인이 이루어진 거겠죠. 아, 이 표에서 또 하나 눈에 띄는 게 있어요. 다른 부인들은 전부 어디 부인 무슨 씨, 그리고는 어디 사람, 이게 전부 나와 있는데 사실성 씨라고 표시되어 있는 몇 사람이 있습니다. 기록이 없어져서 모른다라는 뜻이거든요. 역사가 그 성씨를 잃어버렸다. 자, 4번 보실까요? 숙목부인은 사실성 씨, 무슨 성 씨인지 역사에 남아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놓고 진주, 이게 충청북도 진천입니다. 진천 사람 대광 명필이 그 아버지인데, 이 명필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성이 없었던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명필이라는 이름만 가지고 행세하다가 어느 그 시점에서 태조한테서 성씨를 받아야 되는데, 성씨를 받을 그 시점에 무슨 사정인가로 해서 성씨를 못 받은 거죠. 다시 얘기해서 성이 있는데 역사에서 잃어버린 게 아니라 원래부터 성을 받지 못한 거예요. 이런 사람이 4번 부인, 15번 부인, 17번 부인, 18번 부인, 23번 부인 이렇게 있는 겁니다. 자, 성씨 사용 얘기했었죠. 호족들이 성씨를 사용한 것이 태조가 토성을 나누어주면서부터이다. 대체로 자기에게 협력한 호족들에게 우선적으로 성씨를 나누어주었는데, 자, 이거는 여기 이제 그 왕실 혼인을 했다고 하는 것은 태조를 아주 적극적으로 도와준 호족들인데, 그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성씨를 받을 때 사정에 따라서 누구는 성씨를 받지 못한 사람도 이렇게 있는 거죠. 그래서 가끔 이 고려사의 기록은요, 거꾸로 읽어야 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고려사 기록이 그 당시에 쓰여진 것이 아니고 고려가 망한 다음에 조선 초에 쓰여진 거기 때문에 조선 초 사람들의 상식을 가지고 이렇게 윤색, 실제와 다른 기술이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이죠. 자, 이제 부인들 이야기했으니까 아들들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왕자의 난은 아들들끼리 싸우는 거니까 아들이 몇 명이었을까? 누가 계승전에 참전을 했을까? 이걸 보려면 아들 수를 먼저 세야 될 텐데, 왕건은 부인이 29명이었던 것에 비해서 아들은 적어요. 25명입니다. 부인 한 명당 한 명의 아들이 안 되는 셈이니까, 글쎄요. 뭐 그 당시 그 평균 자녀 수 이런 걸 생각하지 않더라도 생각보다 좀 적죠. 왜냐하면 이 부인들과 오래 같이 살지를 않아서 그래요. 자, 아까 그 대서원 부인, 소서원 부인들 딱 하루씩을 만난 거잖아요. 자, 이런 부인들이 있으면 자녀가 많을 수가 없겠죠. 25명의 아들이 있는데, 첫 번째 부인, 아까 우리 사료에서 읽었던 그 정주의 그 부잣집 딸, 이 사람은 자녀가 없었어요. 아들도 없고 딸도 없습니다. 이 왕후한테서 아들이 태어났다면 왕위 계승에서 당연히 1순위일 텐데, 이야기가 되려고 그런 거겠죠? 아들도 없고 딸도 없습니다. 두 번째 부인, 장화왕후 오씨한테서 무라고 하는 아들이 태어납니다. 그래서 이 무가 왕건에게는 실질적인 장남의 역할을 해요. 그리고 이 무가 고려의 두 번째 국왕이 되는 혜종입니다. 자, 아들 먼저 다 살펴보죠. 세 번째, 뒤에 가장 잘 돼서 이름이 제일 길어졌다는 신명 순성 왕태후 유씨. 자, 아들이 태, 요, 소, 정, 증통국사, 오남을 두어요. 이 가운데 요가 3대 국왕 정종이고 소가 4대 국왕 광종이 됩니다.
그러니까 왕자의 난에 가장 적극적으로 참전한 왕자들이 이 유 씨의 소생이에요. 네 번째, 신정왕태후 황보 씨에게 아들이 하나가 있습니다. 욱, 이제 성을 쓰니까 왕욱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런데 다섯 번째, 신성왕태후 김 씨한테서도 아들이 하나 있는데 거기도 욱이에요. 물론 한자가 달라요. 둘 다 왕욱이죠. 그래서 두 사람을 왕욱, 왕욱 구별이 안 되니까 이 사람이 받은 그 묘호가 있어요. 그래서 앞에 욱은 대종욱이라고 하고 뒤에 욱은 안종욱이라고 하는데 대종욱, 안종욱 이 사람들은 왕자의 난 때는 아마 어려서 참전을 못했을 거고 이 사람들은 그 뒤에 현종 이야기를 할 때 아주 중요한 주인공으로 등장합니다. 그때까지 기억하실 수 있을까요? 자, 그리고 정덕왕후 유 씨한테서도 하나, 둘, 셋, 네 명의 아들, 그리고 이제 기타 그 아들들은 전부 그냥 어머니 구별하지 않고 부인들의 아들들은 다 그냥 써놨는데 모두 25명이 있어요. 이 가운데 가장 먼저 누구에게 주목해야 될까요? 당연히 실질적인 장남이었던 무, 나중에 혜종이 되는 바로 그 사람이죠. 왕건에 맏아들이고 어머니는 두 번째 왕후가 되는 장화왕후 오 씨입니다. 왕후 부인 통틀어서 아마 두 번째 결혼이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912년에 출생하거든요. 912년이면은 왕건이 아직 왕이 되기 전입니다. 아직도 궁예의 부하일 때 태어나서 32살의 즉위에서 34살의 세상을 떠납니다. 재위 기간이 불과 2년이에요. 아주 이 단명한 왕. 왕이 단명하기 때문에 또 왕위 계승전이 또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 혜종을 둘러싼 이야기가 혜종의 출생의 비밀부터 왕자의 난까지 여기까지가 고려 왕자의 난의 서막에 해당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머니가 나주 사람이에요. 나주에 살던 이 오 씨가 어떻게 해서 왕건을 만나게 됐을까요? 당연히 오 씨가 개성에 간 게 아니라 왕건이 나주에 갔겠죠. 이 나주라고 하는 지역이 지금 전라남도잖아요. 이 지역이 궁예와 견원이 싸울 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한번 지도를 상상해 보세요. 궁예는 한반도의 북쪽에 있습니다. 전주에 견원이 있어요. 나주는 그 아래잖아요. 자, 북쪽의 궁예와 전라북도 지역에 있었던 견원이 서로 싸우고 있으면 전선이 지금의 경기도 충청도 일대가 될 텐데 갑자기 궁예가 수군을 보내서 배를 타고 해안을 타고 내려가서 전라남도 지역을 점령하는 일이 생깁니다. 아, 이건 정말 신출귀몰한 작전이에요. 궁예의 정말 전략의 승리인데요. 이걸 성공하는 바람에 견원이 이 궁예하고 싸우는 게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전선이 두 쪽으로 갈리잖아요. 남북을 다 막아야 되는 이런 처지가 돼요. 포위가 된 거죠. 이 정말 신의 한 수를 성공시킨 사람이 바로 왕건이에요. 왕건은 송악, 개성의 호족 출신이고 아버지는 용건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용건이 궁예의 세력이 그 일대에서 커지니까 궁예에게 귀부를 합니다. 귀부라고 한 건 뭐냐면 자기의 세력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누군가에게 항복을 하는 거예요. 항복하는 조건이 내 이 세력을 유지해준다라고 하는 이건데 아버지가 궁예에게 귀부했을 때 왕건의 나이가 20살이에요. 자, 이제 한창 힘을 쓸 나이죠. 이때부터 궁예 명을 받고 각종 전투에 참전을 합니다. 광주, 충주, 청주, 그리고 아까 그 유 씨를 만났던 정주, 이게 전부 이때 일이에요. 이러다가 궁예 명을 받고 수군을 이끌고 전라남도로 내려가서 지금 나주, 그때 이름은 금성군이에요. 금성군을 점령하고 이걸 나주로 승격을 시킵니다. 그런데 견원도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남쪽에 있는 나주를 계속 공격을 합니다. 그러니까 왕건이 바빠져요. 나주에 가서 거기를 지키랴 다시 또 올라가서 궁예하고 같이 궁예 명을 받아서 다른 곳을 또 그 공격하랴 아주 바쁜 그 나날을 보내는데 909년에 해군대장군이라고 하는 이런 이름으로
아주 나주에 가서 주둔을 합니다. 909년부터 913년까지 4년 동안 나주에 주둔하게 되는데요. 이때 진도도 점령하고 후백제 수군과 싸워서 이기고 여러 가지 공을 세워요. 중요한 것은 이때 나주에서 부인을 만났다는 거죠. 912년에 혜종이 태어나니까 그 전에 오 씨를 만난 거예요. 자, 요 얘기는 조금 뒤에 하기로 하고요. 914년에 또 한 번 전함 70여 척 병사 2,000명을 이끌고 나주에 간 적이 있습니다. 그 뒤에 병사 3,000명을 이끌고 나주에 또 한 번 가요. 근데 이때 기록은 아주 흥미로운 게 있습니다. 배를 만들었는데 배 10척은 큰 배였다고 해요. 어느 정도 크냐면 배 안에서 말을 탔다고 해요. 말 탈 수 있는 배. 뭐 지금으로 치면 항공모함 같은 그런 거죠. 이런 거 10척을 만들어서 나주를 공격했다. 그러니까 나주를 계속 공격하고 차지하고 빼앗기면 되찾고 이러면서 왕건은 계속 나주와 연고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 왕건이 궁예의 부하 가운데서 두각을 나타내고 결국 추대를 받아서 왕에 오를 수 있는 데에는 이 나주를 점령했다고 하는 이 사실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했을 거고요. 그렇다면 왕건에게 나주는 뭐랄까요? 행운의 아이콘. 뭐 아마 이런 의미가 있었겠죠. 자, 거기에서 오 씨를 만납니다. 오 씨 만난 이야기 지금부터 할 텐데요. 미리 말씀드리지만 이야기 자체가 19금입니다. 자, 지금부터 민증 확인하시고 안 된 분들은 잠깐 다른 데 다녀오셔도 이거 얘기 안 들어도 이 다음 이야기 이해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으니까. 자, 준비되셨어요? 장화왕후 오 씨. 고려사 열전 이야기입니다. 나주 사람으로 할아버지는 부돈이고 아버지는 다련군이다. 아직 오 씨가 아니에요. 할아버지는 그냥 부돈입니다. 이걸 오부돈 이러면 안 돼요. 다련군, 그냥 다련군입니다. 근데 이 다련군은 이름이 아닌 것 같아요. 다련군, 뭔가 관직을 받은 그런 느낌이죠. 아직 오 씨라는 성을 쓰기 전에 얘기해요. 대대로 나주의 목포에 살았다. 이것 때문에 지금 이 유적이 이 기념을 하는 기념물이 목포에 있는데요. 아마 이 목포가 지금 그 목포 맞을 겁니다. 자, 왕후가 일찍이 꿈을 꾸었는데 나루터의 용이 뱃속으로 들어왔다. 용이 뱃속으로 들어오는 꿈. 이거 태몽이잖아요. 누가 뭐 모르는 사람이 들어도 아, 이거 태몽이네. 놀라 깨어서 부모에게 말하니 모두 기이하게 여겼다. 이 결혼도 안 한 딸이 태몽을 꾸다니 이상하잖아요. 자, 그런 일이 있었고 이제 오래지 않아서 태조가 수군 장군으로 나주에 출진해서 목포에 주둔했는데 강가를 바라보니 오색 구름 같은 기운이 쫙 이렇게 서려 있는 거예요. 아, 그래서 왕건이 아 이상하구나 해서 거길 가봅니다. 갔더니 한 여인이 빨래를 하고 있어요. 오색 구름을 일으키면서 빨래를 하는 이 신비한 여인을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태조가 불러서 사랑하였다. 이거를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냥 태조 소행지 이렇게만 돼 있어요. 이게 어쨌단 얘긴지 뭐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다 19세 이상이시니까 다 상상하시겠죠? 그런데 태조가 생각하기에 왕후의 집안이 한미한 거예요. 뭔가 좀 한미하다는 거는 좀 별 볼 일 없다, 좀 가난해 보인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임신시키지 않고자 하여 잠자리에 깐 돗자리에 뿌렸다. 그랬더니 왕후가 바로 그것을 흡수해서 결국 임신했다. 이런 놀라운 이야기가 여기 실려 있는 거예요. 그냥 이걸 번역하기도 좀 그래서 원문을 그냥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측미, 측미가 한미한 것으로서 불욕유신, 왕건이 유신, 임신을 시키고자 하지 않았다. 그래서 선우 침석, 침석의 선, 선은 뿌리다라는 뜻이거든요. 했는데 후가 즉 흡지, 흡이라는 것은 빨아들였다라는 뜻이에요. 후가 즉시 그것을 빨아들여서 비로소 마침내 유신, 임신을 했다. 어떻게 상상해도요, 이건 불가능한 얘기예요. 불가능한 얘기를 이렇게
그냥 해놓고 있으니 참 이게 알다가도 모를 고려사입니다. 그래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게 바로 혜종, 무였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이야기는 또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혜종은 얼굴에 돗자리 무늬가 있었으므로, 아까 그 돗자리에 뿌려서 그런 거예요. 세상에서 말하기를 주름살 임금, 접주. 이 접이라는 게 주름살이라는 뜻이거든요. 주름살 있는 주 임금이라고 했다. 이 혜종은 잠자리에 늘 물을 부었다 그래요. 다 마른 자리에서 자는데 이 사람은 이상하게 진대서 잤다는 거예요. 또 큰 병에 물을 담아두고 팔 씻기를 싫어하지 않았으니 참으로 용의 후손이었다. 왕건의 조상이 용하고 관계가 있잖아요. 과연 이 왕건의 아들이기 때문에 이런 용 같은 행동을 했다라는 게 이 고려사 장화왕후의 열전에 나오는데, 자 이제 잠깐 자리를 피했던 19세 미만 다시 오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왔어요. 자, 이렇게 해서 태어났어요. 이때 또 주의할 것, 아직 왕이 아닐 때라는 거죠. 왕이 아닐 때고 늘 여기에서 같이 산 것도 아니에요.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처럼 왕건은 개성과 나주를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그리고 본래는 개성에 있어야 되는 사람이 나주에 필요하면 잠깐 주둔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오 씨하고 같이 뭐 살림을 차리거나 이런 형편은 아니었을 거예요. 꼭 뭐랄까 사랑방 손님과 뭐 이런 소설이 좀 연상되는 뭐 그런 그 분위기인 거죠. 그러다가 태조가 덜컥 왕이 됐어요. 왕이 됐는데 첫 번째 부인 유 씨한테서는 아들이 없었잖아요. 왕이 된 다음에 아 내가 왕이 됐으니 후계자 태자를 삼아야겠다라고 보니까 이제 아들 중에 나주에 있는 이 아들. 저는 이때까지만 해도 혜종이 된 이 왕자가 개성에 살지 않고 나주에 살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어머니랑 같이 살았을 가능성이 큰데 이때 나주에 살고 있는 아들을 떠올린 겁니다. 그래서 아들이 나이가 7살이 되었을 때, 이때가 아버지가 왕이 된 그 해예요. 그때 태조가 생각하기에 나주에 있는 저 아들이 왕위를 이을 만한 덕이 있음을 알았다. 야, 7살짜리 애한테서 그런 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이거는 나중에 이렇게 지어진 이야기겠죠? 그런데 그 어머니 집안이 한미해서, 이 또 이 처가가 한미하다는 얘기가 여기서 또 나와요. 그래서 쟤한테 왕위를 물려주려고 해도 이걸 받지 못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해서 옷상자에다가 자황포, 자황포라는 거는 이제 황제가 입는 노란색 옷입니다. 그러니까 부인이 그거를 대광 박수리라고 하는 사람, 이 시점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신하가 이 박수리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에게 보여줘요. 이거를 왕이 내게 이걸 주셨다. 이건 뭐냐면 왕이 내 아들을 다음 왕으로 생각하고 계신다 라는 걸 보여준 거죠. 그랬더니 박수리가 아, 그 말을 알아듣고 태조한테 그 아들을 정윤으로 책봉하십시오 라고 했다는 거예요. 이 정윤이라는 게 뒷날 고려에서는 태자라고 이름이 바뀌는, 이 왕건의 아들 중에 태자가 많아요. 태자는 그냥 아들에게 붙이는 이름이고 태자 가운데 후계자를 정윤이라고 불렀는데 나주에 있는 오씨한테서 낳은 그 아들을 정윤으로 삼으십시오라고 박수리가 건의하는 형식으로 해서 3년 뒤에 정윤에 책봉하고 후계자로 이제 지명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부터 아버지가 후삼국 통일을 위한 전쟁, 주로 견원과 전쟁을 치르게 되는데 이 전쟁에 왕위 후계자로서 직접 참전을 합니다. 왕건도 참전을 했으니까 태자, 이 정윤 후계자가 참전하는 건 당연한 일일 거예요. 10살부터 25살이 될 때까지 15년 동안 아버지의 그 전쟁에 직접 참전을 하는데 후백제를 칠 때 종군하여 용맹스럽게 선봉에 섰다라는 평가를 받아요. 왕위에 있은 지 2년 만에 죽었다고 해가지고 사람이 막 병약하고 이랬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뒤에
아, 힘이 장사고 아, 정말 싸움 좀 했겠는걸? 이렇게 우리가 거의 확신할 수 있는 이야기가 나와요. 좀만 기다리세요. 그리고 태조가 세상을 떠날 때 그때 이 혜종의 나이가 32살인데 32살짜리 아들을 후계자로 확정을 짓습니다. 태조의 유언이 내외의 모든 관리들은 태자의 처분을 듣도록 하라예요. 그러니까 여러 아들이 있는데 25명의 아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제가 내 확실한 후계자야라는 걸 아주 못을 박아놓고 태조는 세상을 떠난 거예요. 자, 이 정도 되면은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 같죠? 아버지가 대못을 박았고, 그렇죠? 실력자였던 박수리가 후견인이 돼 있는 거고, 또 아버지하고 같이 전쟁터를 누비면서 용맹하다는 평가도 들었고, 병약한 사람도 아니고, 이건 뒤에 다시 확인되겠지만, 자, 이러면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왕자의 난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혜종한테 약점이 있었어요. 약점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인 거예요. 모든 걸 다 갖추었다 하더라도 그거보다 조건이 더 좋은 사람이 있으면 비교적 약점, 이런 게 생기는 거잖아요. 제가 볼 때 혜종의 가장 큰 약점은요, 출생에 대한 의심이 아니었나 싶어요. 아까 그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이야기, 이 탄생과 관련된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건 현대의학으로는 도저히 안 돼! 라고밖에 할 수 없는 얘기예요.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이야기를 중언부언해 가면서 태조의 아들이 확실해. 잠자리에 물을 부어두었어. 물을 좋아해. 이러면서 용의 후손이라고 하는 걸 강조하잖아요. 이거는 뭔가 의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의심을 미리 막기 위해서 이런 이야기를 먼저 해놓는 거죠. 이런 의심이 없으면 이런 이야기가 필요가 없어요. 그냥 한 문장으로 태조의 아들이다. 이거면 다 끝나는 거거든요. 그렇지 못한 약점이 있다. 또 한 가지는 태조가 계속 걱정하는 것처럼 외가가 힘이 없다. 외가가 힘이 없다. 결국 여러 왕자들이 아버지는 다 똑같으니까 뭘 가지고 서로 힘을 비교하게 되냐면 어머니의 집안 가지고 힘을 비교하게 되는데 다시 얘기해서 외갓집이 얼마나 힘이 세냐 이걸 가지고 서로 힘 자랑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서 나주의 오씨보다 더 힘이 있는 다른 외가를 가진 왕자가 있었다는 얘기죠. 자, 나주의 다련군, 나주에서 자기가 얼마나 많은 힘을 가지고 있었을까? 이것도 의문이거니와 그 이후에 태조가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후삼국 통일을 위한 전쟁을 할 때 다련군이 어떤 역할을 했을까? 이게 문제가 됐던 것 같아요. 게다가 이 장화왕후는 태조가 왕이 될 때까지만 해도 나주에 살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도 이 왕건을 뭐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처지가 되지 못했겠죠. 거기에 비해서 세 번째 부인이 난 두 아들, 왕효, 왕소, 나중에 정종, 광종이 되는 이 왕자들은 외갓집이 빵빵했습니다. 어디냐면 충주 유씨예요. 이 충주는 우리나라 지도를 놓고 보면은요, 가장 정가운데에 해당해요. 서북쪽에 있는 왕건 세력이 신라로 가기 위해서는 여기를 꼭 거쳐야 됩니다. 중앙이에요. 자, 이 지역의 호족이 누구 편을 드느냐 하는 게 아마 이 후삼국의 쟁패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했을 텐데 왕건 편을 들었거든요. 충주의 유씨가 왕건에게 갖는 의미는 정말 이 사람들 때문에 내가 후삼국을 통일했어 라고 해도 크게 틀리지 않을 정도거든요. 그 집의 딸이고 그 딸이 낳은 왕자들. 당연히 어깨에 힘이 가죠. 내가 외갓집이 더 세.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나이도 태종이 왕이 될 무렵에 32살이에요. 그때 왕효가 21살입니다. 21살이면은 왕하고 충분히 싸워볼 수 있죠. 게다가 형제가 같이 힘을 합치고 있었어요. 나중에 광종이 되는 왕소가 그보다 2살 아래 19살입니다. 21살, 19살짜리 두 왕자가 32살짜리 큰형과 대립한다? 나이상으로는 얼마든지 가능하잖아요. 자, 이렇게 이 오씨가
뭐 나름 나주에서 호족이었다 하더라도 유씨에 비해서는 한미했던 거죠. 왕건이 아마 계속 이거를 걱정했던 것 같아요. 게다가 왕건이 죽으면서 훈효십조라는 걸 남기는데 이 훈효십조가 아마 혜종에게 불리하게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훈효십조 10개 가운데 세 번째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적자에게 나라를 전하는 것이 비록 상례이기는 하나 만약 맏아들이 불초하거든, 불초라는 것은 뭐냐면 이제 아버지를 닮지 않았다 뭐 이런 뜻인데 여기서는 이제 능력이 없다 이런 의미예요. 그 다음 아들에게 주고, 맏아들이 능력이 없으면 그 다음 아들한테 주고, 다음 아들들도 다 불초하면, 능력이 없으면 형제 가운데 무사람이 추대하는 사람에게 물려주어 대통을 잇도록 하라. 자, 장남이 계승하는 게 맞는데 장남한테 능력이 없으면 차남, 삼남 이렇게 가고 아들들이 다 능력이 없으면 왕의 동생한테 간다는 거예요. 이런 원칙을 이야기를 해요. 왕건이 이 이야기를 할 때는 왕씨 아니면 계승 못해 이 원칙을 정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맏아들이든 둘째, 셋째 아들이든 또는 동생이든 다 왕씨들이잖아요. 왕씨만 왕이 될 수 있어라는 원칙을 정해놓은 것일 텐데 왕건이 이 말을 해야 되는 이유는 왕씨가 아니어도 외가 쪽으로, 딸 쪽으로 이렇게 번져나간 이쪽에서 왕이 될 가능성이 그 당시로는 열려 있었단 말이에요. 자, 이거를 경계한 건데 어쨌거나 여기 보면 장남이 능력이 없으면 이 얘기가 나온단 말이죠. 그러면 혜종이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내가 혜종을 몰아내고 왕이 될 수 있어라고 주장할 근거가 여기에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왕자의 난의 불씨가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 같아요. 자, 박수리라는 사람한테 모든 걸 맡겼습니다. 박수리가 정윤 책봉도 요청했고 왕이 태조가 죽으면서도 박수리한테 그걸 이런 걸 이제 고명 대신이라고 해요. 죽은 왕의 유언을 들은 대신이라는 뜻이고 확실하게 박수리는 그래서 혜종의 후견인이고 태조의 고명 대신이에요. 자, 이런 사람이고 박수리는 자기가 죽을 때까지 한결같이 이 유언을 따랐다는 거예요. 문제는 박수리의 힘이 점점 약해졌다는 거죠. 다른 세력이 커지니까 박수리의 힘이 상대적으로 약화되었다는데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박수리에 대해서는 뭐 이런 재밌는 기록이 있네요. 혜성군, 지금 충남 당진 사람인데 성품이 용감하고, 그러니까 정말 이 싸움을 잘하고 아주 유능한 장군입니다. 근데 이런 말이 있어요. 고기 먹는 것을 좋아해서 두꺼비 고기도 먹고 개구리 고기도 먹고 거미도 모두 먹고, 우리 두꺼비, 개구리, 거미를 먹는 걸 고기를 좋아한다고 해요. 참 이상한 육식이에요. 이 사람이 이제 어려서 궁예의 호위병이 되었다가 뒤에 태조의 신하가 되는 이런 독특한 이력을 가지고 있는데요. 어쨌거나 후견인 박수리의 힘이 약화된다고 하는 것이 혜종한테는 굉장히 불안한 요소가 되죠. 거기에다가 왕규라고 하는 정말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한 인물, 키맨이에요. 이 사람이 누구 편을 드느냐에 따라서 이 왕자들 사이에 이 세력 균형이 깨질 수가 있었는데 이 왕규라는 사람이 누구 편도 들지 않아요. 아, 자기 편을 들어요. 자기 마음대로 행동을 합니다. 이 왕규의 이 행동은 지금도 좀 이해되지 않는 데가 있는데요. 먼저 왕규는 두 딸을 태조에게 부인으로 드립니다. 그래서 광주원 부인, 소광주원 부인 두 딸을 드렸고 소광주원 부인한테서는 아들이 태어나요. 그래서 이 아들의 이름을 광주원군이라고 부릅니다. 뭐 이거는 이제 아마 왕규의 욕심이겠죠. 자기의 그 의지로 두 딸을 왕건과 태조와 결혼을 시킨 이런 사례일 텐데 이 다음은 조금 남달랐어요. 혜종이 왕이 된 다음에 자기 딸을 혜종의 부인으로 또 결혼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두 딸은 태조의 부인이고
또 한 딸은 태조의 아들인 혜종의 부인이고 이래서 이 부인들, 딸들 간에 이 학렬이 좀 꼬여요. 언니이자 시어머니가 되는 또 언니이자 동서가 되는 뭐 이런 아주 복잡한 관계가 만들어지는데 아마 이 세 번째 결혼, 딸과 혜종의 결혼은 왕규도 원했겠지만 혜종도 원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뭐냐면 박수리의 힘이 약화되는데 자기를 이렇게 보호해 줄 수 있는 어떤 힘, 이걸 원하지 않았나 싶어요. 이래서 어쨌거나 아주 복잡한 족보가 만들어지는데 이 왕규가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혜종이 왕이 된 다음에 갑자기 두 동생 왕요와 왕소 이 둘을 해치려고 해요. 모함을 했다는 거죠. 그거를 이제 그 고려사에서는 이렇게 기록을 해놔요. 왕규는 광주 사람, 경기도 광주 사람으로 태조를 섬겼다. 태조가 왕규의 두 딸을 받아들여 15째와 16번째 왕비로 삼았는데 그중 16번째 왕비가 아들을 낳았다. 이게 이제 광주원군이라는 거죠. 혜종 2년에 왕규는 왕의 동생 왕요와 왕소가 반란을 모의하고 있다고 참소를 해요. 이 두 사람을 이제 제거하려고 한 거예요. 그랬더니 뜻밖의 혜종이 그게 무고라는 사실을 알고 오히려 동생들을 더 후하게 대했다. 좀 이상해요. 이게 무고였다고 하면 왕규를 처벌을 하거나 무고가 아니라면 자기 두 동생을 처벌을 하거나 해야 되는데 혜종이 여기서 황의정승의 그 태도를 취한 겁니다. 둘 다 오라. 그래서 두 동생을 더 후하게 대하고 그리고는 심지어는 혜종이 자기 딸을 왕소에게 시집을 보내요. 또 이상한 족보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내 딸을 내 동생과 결혼시킨다? 이게 이제 근친혼이잖아요. 근데 이거 우리 고려 세계에서 한번 본 적 있죠? 고려 세계에도 이런 일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해서 왕소를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혜종의 이 태도는 왕규도 내 편이어야 하고 왕요 왕소도 내 편이어야 하고 해서 이것이 깨지지 않게 전부 두루 나를 중심으로 이렇게 협력을 할 수 있는 이런 건 뭔가 그림을 이제 그렸던 건데 그게 의도대로 되지를 않아요. 자 이래서 왕규가 왕요 왕소 이거 이름이 좀 헷갈리네요. 왕규는 왕자가 아니고요. 왕요 왕소는 왕자고 그렇습니다. 자, 이 두 왕의 동생을 죽이려고 하다가 실패를 해요. 그 다음에는 작전을 바꿔가지고 왕을 죽이려고 합니다. 왕규가 혜종을 죽이려고 해요. 최종 목표를 이때 이제 자기의 외손자 그러니까 태조와 사이에서 태어난 광주원군을 왕을 만들기 위해서 왕을 죽여야겠다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게 과연 실현 가능한 일이었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시도를 해요. 자 어떻게 하냐면 밤에 혜종이 깊이 잠든 것을 보고 침소에 일당을 잠입시켜 대역을 범하려고 했다. 자객이 들어간 거예요. 그랬는데 뜻밖에도 혜종이 그것을 알아차리고 한 주먹으로 쳐죽인 뒤 자 여기에서 이 혜종의 완력 혜종이 병약한 사람이 아니야. 이거 쉬운 일 아니에요. 이 자객을 한 주먹에 쳐죽였다고요? 그래놓고는 또 좌우 시종들에게 끌어내게 하고는 다시 따져묻지 않았다. 이게 누가 그런 것인지 찾아서 뭐 색출해라 처벌해라 이러질 않고 그냥 덮어버렸다는 거예요. 또 하루는 혜종이 몸이 불편해서 신덕전이라고 하는 전각에 있었는데 최지몽이라는 사람이 아뢰기를 최지몽 성이 최씨고 알지자 꿈몽자 이 사람은 이름부터 꿈을 아는 사람입니다. 자, 이 사람이 예언을 해요. 장차 별난이 있을 것이니 때를 봐서 거처를 옮기셔야 합니다. 이 말을 듣고 혜종이 몰래 중광전으로 옮겨요. 그랬더니 과연 밤에 왕규가 일당을 이끌고 신덕전의 벽을 뚫고 들어갔으나 침실이 비어 있었다. 아, 이런 거 영화 만들면 재밌지 않겠어요? 벽을 뚫고. 아, 이거 문으로가 아니라 왜 이랬을까요? 그런데 또 혜종은 왕규가 한 짓인 걸 알았지만 또 죄를 주지 않았다. 자, 이 두 동생과 장인이자 또
또 어떻게든 그 외할아버지가 되는 아버지의 장인이니까 왕규와 혜종의 이 삼자관계가 굉장히 복잡하게 얽히는데 이걸 가지고 많은 그 해석이 있지만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는요. 그 사람들도 우리가 생각한 대로 하지 할 수 없는 뭔가 사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돼요. 이상한 사람들이네. 이거는 온당한 태도가 아니고 아 뭔가 사정이 있었을 거야. 그런데 그 사정을 지금 우리는 알 수 없어. 모르는 채로 아 뭔가 사정이 있었겠지. 이 정도로 하고 넘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 설명은 그냥 이렇게 모르는 채로 넘어가겠습니다. 역사는요 우리가 다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모르는 건 모르는 채로 남겨두는 것이다. 모르는 걸 끝까지 아는 척하게 되면 여기에서 역사 왜곡이 생기거든요. 자, 그런데 이렇게 아주 불확실한 상태에 있다가 혜종이 죽어요. 왕이 된 지 2년 만에 혜종이 죽는데 왕의 죽음에 대한 기록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왕이 중광전에서 흥했다. 자, 흥했다. 자, 요거 하나 체크해 두시고요. 왕위에 있은 지 2년이고 나이는 34살이었다. 왕은 도량이 넓고 지혜와 용기가 뛰어났으나 왕규가 반역을 꾀한 뒤로 의심하고 꺼리는 것이 많아져서 늘 갑사, 이 갑옷을 입은 그 경비병들이에요. 이 사람들로 자신을 지키게 했다. 희록, 기쁨과 노여움을 절제하지 못하여 여러 소인이 아울러 벼슬에 나아갔으며 장군들에게 상을 내리는 것에는 절제함이 없어서 안팎에서 탄식하고 원망하였다. 이렇게 왕이 죽으면 그 왕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이렇게 간단하게 평가를 해놔요. 요걸 이제 왕에 대한 평가, 왕평 아니죠. 왕찬이라고 하는데 요것이 고려의 모든 왕들에게 하나씩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왕에 대해서 어떤 느낌을 갖게 해주는 거죠. 요걸 읽으니까 아, 그 왕이 어떤 사람이었겠구나 좀 느낌이 오세요. 아, 내가 아는 사람 누구 중에 그런 사람이 있는데 뭐 이런 자, 이렇게 좀 느낄 수 있도록. 자, 그 다음도 좀 더 읽어볼게요. 시호를 의공이라고 하고 묘호를 혜종이라고 했으며 송악산 동쪽 기슬계 장사 지내고 능호를 술릉이라고 했다. 왕이 죽으면 시호를 정하고 묘호를 정하고 능호를 정하고 그래서 왕 한 사람한테 시호, 묘호, 능호가 이렇게 정해지게 됩니다. 그 다음 후대 사람들이 선대 왕의 시호를 더해주는 일이 있어요. 목종 5년의 시호에 명효를 더했고 현종 5년에 선현을 더했고 현종 18년에 고평을 더했고 고종 40년에 경헌을 더했다. 자, 그러면 최종적으로 이 혜종의 이름, 명함의 이름은 아, 죽은 분이니까 명함은 없겠지만 공식적인 타이틀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혜종, 이건 묘호, 의공, 명효, 선현, 고평, 경헌대왕. 이게 이제 이 사람을 부르는 이름이 되는 거죠. 고려의 모든 왕이 이렇게 됩니다. 자, 그리고 아까 잠깐 밀어놨던 흥에 대해서 설명하죠. 죽었다라고 하는 이 하나의 사실을 표현하는 글자가 한문에는 여러 개가 있어요. 여러분 아시는 죽을 사자, 또 졸, 암흑의 졸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그 사람의 지위에 따라서 쓰는 말이 다릅니다. 자, 그래서 이게 아주 책으로 정리되어 있어요. 중국의 예기라고 하는 책에 천자가 죽으면 붕이라고 하고 제후가 죽으면 흥이라고 하고 대부, 이건 관직에 있는 사람이죠. 관직에 있는 사람이 죽으면 졸이라고 하고 서인이 죽으면, 그냥 일반 사람들이 죽으면 사라고 한다. 그래서 붕, 흥, 졸, 사 모두 죽었다는 말인데 누가 죽었느냐에 따라서 쓰는 말이 다른 거예요. 자, 고려의 왕은 뭐라고 썼다고요? 흥이라고 썼다는 거죠. 그렇다면 고려의 왕을 제후의 격에 맞췄다는 뜻인데 이건 조금 추가 설명이 필요합니다. 아마 고려 시대에는
붕이라고 썼을 거예요. 왜냐하면 고려 사람들은 자기 국왕이 황제라고 생각했으니까요. 분명히 붕이라고 썼을 겁니다. 그런데 왜 이게 지금 우리에게는 훙이라고 남아있을까요? 조선 초에 고려사를 편찬한 사람들이 손을 대요. 조선시대 사람들은 왕을 황제라고 여기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고려의 왕이 당시에는 붕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굳이 훙이라고 쓰는 거예요. 이걸 자기들은 옳다라고 생각한 거죠. 하지만 지금 생각하면 옳지 않다. 옳다 그르다를 판단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써야 되는 거다. 이게 원칙이다라고 한다면 잘못한 거죠. 자, 어쨌거나 이래서 혜종이 2년 만에 죽는 바람에 다시 왕위 쟁탈전이 벌어지게 됩니다. 고려사에는 혜종이 죽은 다음에 그 다음 왕 정종이 여러 신하가 왕으로 받들어 즉위하였다. 이렇게 그냥 짧은 문장 하나가 있어요. 그런데 그 뒤에서 많은 일이 있었던 게 확인이 됩니다. 첫 번째로 박수리가 제거돼요. 혜종의 후견인이었던 박수리가 혜종이 죽기 전에 병으로 누워있을 때 갑고지로, 강화도죠. 갑고지로 유배되고 거기에서 왕규의 모함을 받아서 죽음을 당합니다. 또 왕규는 역시 또 자기 마음대로 뭔가를 하려고 하다가 정종에 의해서 강화도 갑고지로 유배가 되고 거기에서 또 처형을 당해요. 다시 얘기해서 혜종대 실력자였던 박수리와 왕규가 차례로 제거된 거죠. 자, 그리고 만일 정변이 아니라면 혜종이 죽은 다음에 왕위가 누구에게 가야 되냐면 동생이 아니라 혜종의 아들한테 가야 돼요. 아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아들은 왕위 후보로 거론조차 되지 않고 아래 동생에게 갑니다. 자, 이건 틀림없이 정변이에요. 왕자의 난이 있었던 거죠. 그 왕자의 난을 아주 조용하게 처리했을 뿐, 고려서 같은 기록에서 조용하게 처리했을 뿐 난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정종이 즉위하게 되는데 정종이 즉위할 때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 왕식념이라는 사람이에요. 정종이 왕요예요. 이 왕요가 정변을 일으켜서 왕자의 난을 일으켜서 왕이 돼야 되겠는데 그럼 군대가 필요하잖아요. 이 군대를 평양에 있는 군대를 생각을 합니다. 평양에는 왕식념이라는 사람이 가 있었어요. 왕식념은 누구냐면 왕건의 사촌동생이에요. 왕건이 사촌동생이던 왕식념을 시켜서 평양을 점령하게 합니다. 아, 여기서 중요한 건 고려가 건국될 때까지만 해도 평양은 신라 땅이 아니었어요. 대동강에서 원산만까지 삼국 통일할 때 국경이 확정이 됐고 대동강을 넘어가지 못했거든요. 평양은 대동강 너머에 있기 때문에 여기는 신라 땅이 아니었습니다. 이 평양을 왕건이 고려를 건국한 다음에 차지해요. 차지해놓고 사촌동생이던 왕식념을 보내서 거기를 지키게 하는데 왕식념은 이 태조에 대해서 굉장히 충직한 사람이었습니다. 항상 사직을 지키고 영토를 개척하는 것을 자기의 임무로 여겼다. 이러는데 어디까지 개척을 하냐면 평양을 점령한 다음에 더 위로 올라가서 청천강 남쪽까지 진출을 합니다. 우리나라의 영토 개척사에서 왕식념은 꼭 기억해 둬야 될 사람이에요. 왕요가 왕식념에게 도움을 요청해요. 은밀하게 왕식념과 모의해서 왕규의 변란에 대비했다. 이런 거예요. 왕규가 난을 일으키려고 하니까 왕식념이 평양에서 자기 군대를 끌고 개경으로 옵니다. 개경으로 와서 궁궐을 둘러싸고 궁궐을 지켜요. 이것 때문에 왕규가 반란을 일으키지 못하고 오히려 왕식념 군에 의해서 사로잡히고 유배되고 처형됩니다. 이러면서 뭐랄까요? 반란을 진압하면서 정종이 그거를 명분 삼아 자기가 왕이 되는 이런 이야기가 여기에서 한번 펼쳐지는 거고요. 아직까지는 왕자의 난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지 않은 서막입니다. 여기까지가. 그리고 이 왕자의 난이 본격적으로 그 이후 정종
광종대를 거치면서 계속되죠.